칙칙폭폭, 칙칙폭폭. 자, 이번 역은요, 추억을 간직한 경춘선 옛길, 파랑대 철도공원입니다. 자, 이번에 도착한 봄나들이 명소는요, 옛 경춘선의 마지막 간이역이었던 파랑대역을 개조, 기차를 테마로 한 문화예술공원인데요. 낭만적인 기찻길, 이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간이역을 만날 수 있어 어른들에게는 추억여행, 아이들에게는 신선한 경험이 될 수 있는 곳으로요. 봄나들이 장소 강추해드리는 곳입니다. 와, 진짜 옛날 모습이다. 그죠? 와, 우리 옛날 MT 가던 생각나네요. 그러니까요. 네. 청량역에서 타고 가면 그러니까. 저런 역들 만날 딱 저런 모습이에요. 다 뭐 기타 메고 있고 막 음식들 잔뜩 들고 그러니까. 있고 막. 통기타에 청바지. 와, 마트에서 장 봐가지고. 그러니까. 와. 근데 기차 여행하는 느낌 나겠다. 저런 기차가 없잖아요. 네. 심지어 저기 서울이에요. 와. 근데 요새 아이들은 저 모습 자체를 아예 처음 보지 않을까요? 그게 더 신기하지. 그러니까. 네. 저런 기차가 다 사라졌으니까. 없죠. 자, 먼저 파랑대역 내부로 들어서면요. 실제 여객 운임표부터 마지막 역장의 유니폼, 예전 기차표 등이 전시되어 있고요. 교복, 영무원복 등 추억의 의상도 대여를 해주니까요. 경춘선 열차를 그대로 재현한 공간에서 과거로 돌아가 기념사진도 찍어보십시오. 정말 도심 속에서 제대로 시간 여행 떠난 느낌 들지 않으실까요? 자, 그리고 외부에는요. 추억의 증기기관차는 물론 일본에서 기증받은 히로시마 노면 전차와 체코 트램 등 전 세계 다양한 열차들을 만날 수 있는데요. 특히 이 체코 트램은 기차 도서관으로 변신. 어른들을 위한 책은 물론 아이들을 위한 책도 다양하게 구비되어 있어 마치 기차 여행을 하며 책을 읽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 낭만의 공간입니다. 멋있다. 약간 운치 있죠? 진짜 이색 공원이네요, 진짜. 아, 너무 좋다. 애들 데려가면 좋아하겠네, 진짜. 신기하네. 그 뭔가 사진 찍을 때가 많네요, 여기도.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칙칙폭폭, 이번에 도착한 곳은 노원 기차마을입니다. 자, 스위스의 아름다운 자연 풍광과 유명 관광지를 재현해 50여 개 축소 모형과 그 사이를 지나는 기차 모형을 관람할 수 있는 공간도 오픈했는데요. 구간마다 버튼을 누르면 움직이는 모형들을 구경할 수 있어서 아이들은 감탄사 연발. 여기 데려가면 아이들은 엄마 아빠 최고 외치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하이라이트 코스로는 특별한 서빙을 받을 수 있는 곳. 우와, 칙칙폭폭 주문하신 음료 나왔습니다. 바로 기차가 서빙해주는 카페에 도착. 자, 음료를 주문하면요, 꼬마 기차가 저렇게 철길을 이용해 테이블 앞까지 직접 서빙해준다고 하니까요. 아이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겠죠. 기차 진심이네. 야, 저 재밌다. 재밌네. 그래. 저거 한번 해보겠다고 계속 주문하겠네요. 그렇죠. 해볼래 하겠네. 네. 어른들에게는 추억이 되고 아이들에게는 신선한 경험이 될 도심 속 시간여행. 봄나들이 여행지로 적극 추천합니다.